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남가주 한국학원 이사회가 윌셔 사립초등학교 부지에서 운영되는 주말과 여름 한글학교 두 곳에서 임대료를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본부에서 진행되는 한글학교에 임대료를 청구한 것은 결국 예산 부풀리기가 아니었냐는 지적입니다. 이우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해 남가주 한국학원 현황 자료입니다. 학원사나 12개 캠퍼스 중 윌셔 사립초등학교 부지와 동일한 주소를 사용하고 있는 곳은 주말 한글학교인 윌셔 한글학교와 여름학교인 LA 아카데미 두 곳입니다.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사회는 본부가 위치한 윌셔 사립초등학교 부지에서 수업이 진행된 두 한글학교를 대상으로 각각 연 2만 달러와 4천 달러의 임대료를 매년 받아왔습니다. 이사회가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학원 본부 건물에서 타 지역에 있는 학교가 아닌 본교 주관 한글학교를 대상으로 임대료 수익을 올린 것입니다. 결국 예산을 높게 책정해 정부 지원금을 더 받아내려 했다는 의혹에서 자유롭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학원 관계자는 본부에서 진행되는 한글학교에 임대료를 지불하는 것은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야 당연히 저희도 아이도 똑같이 등록금을 받고 어차피 본부에서 우리 저기 익스펜스가 나가는 게 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렌트를 내야 모르겠지 페이먼트 해야 되고요. 학원 본부에서 진행되는 한글학교에서 임대료를 거둬온 사실에 대해 재외동포재단도 자체적인 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임차료를 지급할 수 있긴 하지만 이 경우에는 그 월시어 초등학교라는 건물이 하나가 있고 근데 거기 산하에 두 개의 한글학교가 임대료를 지불한 정황이 이제 이렇게 보여지는데 한글학교에 대한 한국 정부 예산 집행은 지난 2016년까지 교육원에서 담당했고 2017년 회계연도부터 재외동포재단을 통해 집행되고 있습니다. 한국 국민들의 열세로 재외동포들의 한글과 뿌리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보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진상이 규명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